올겨울 과일 농사는 이거 끝이시네. 나머지 다 따온 거냐? 예, 이거 뭐 팔기는 못한 것들이니까요. 집에다 두고 먹어야죠. 아버지, 저는 말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벌레도 먹고 이런 게 제일 맛있던데요. 아이고, 이제 바쁜 농사철 다 지나고 긴 농한기가 시작되네요. 옛날에야 그 한 해 농사 마치고 푹 쉬면서 건강도 찾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농사철보다 더 마음이 불편하지 뭐예요. 그러면 편히 있을 수도 없지 뭐. 어디서 무슨 일 오더라도 겨울철 기름값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에이, 참 어찌나 농촌이 이렇게 되냐. 참나. 겨울에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옷이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나 스물 자식 뭔 이 꽃이 어떡하나. 아이고 참나. 아이고 전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예. 야, 아니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좋은 데는요, 돈벌이 하러 가지요. 농사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부업을 해야지 않겠슈. 아이고 그나저나 장미 박사님에서 이제 야생아 박사님 되셨네. 그렇긴 하지만 장미 연구도 계속 해야죠.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러 가세요? 아유, 여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요. 알아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가던 일 가세요. 아, 예. 아니, 저 옷차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아이, 사람아. 수금은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자네까지 고생을 해요? 설마 나를 못 믿는 거 아니겠지?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래처 인사도 할 겸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 자꾸 인사하고 얼굴 도장을 찍어야 거래처가 안 떨어지죠. 정말 자네는 대단해요. 아니, 전국적으로 술이 팔리고 있는데 읍내 거래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말이요. 그렇게 깍듯이 예의를 차리니까 다른 데마다가 그냥 평판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자네 사업하는 거 보면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 가만있어. 저기 누구야? 천엄마냐? 예. 아, 너 참 이상하구먼 그려.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 형님이 일어나시고 왜 또 그러세요? 나 일 바쁘니까 형님도 가서 일 맡은 일 하세요. 아니,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상하고만 그려. 도통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저런 언니가 어떻게 모텔에서 자꾸 나와. 아니, 저는 형님이 더 이상하네요. 아니, 거기 뭐 사람이 못 갈 때예요? 아니, 혼자 사는 과부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참나. 아니, 가만. 혹시 형님 철옥 언니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내가 이혼한 지 몇 달 되진 않았지만 말이요. 아이고, 호래비가 과부한테 관심 갖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 예,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정말 나 모를 일이구만 그려. 나 세상에 참 그런 여자 줄 꿈에도 몰랐어. 세상에 참. 아니, 나 잠깐 저 집에 좀 들어갔다 올 테니까요. 아이고, 일 좀 하세요. 응, 네. 그래, 그래. 아유, 간밤에 그냥 거래처 주문 채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응. 아이고. 예? 부업이요? 아니 여보, 저보고 무슨 무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내내 장사를 하잖아요. 아, 남들은 말이야 그렇게 힘든 농산일을 마치고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난린데 당신은 뭐야? 당신도 말이야 올해부터는 난방비라도 좀 벌어보셔. 벌어야죠. 예. 벌어야 그냥 비단 지고 잘 살지요. 아니 처음 어디 갔다 오는겨? 아이고, 누가 이 옷차림 보면 과부 바람난 줄 알겠어. 응? 짝도 없는 과부가 뭐 바람 좀 피면 어때서. 아유, 아무튼 말이야 몸은 힘들어도 농사 짓는 여름이 차라리 좋아. 이야, 초롱어머니 오늘 저 선 보셨어요? 그렇게 입으시니까 아주 영 다른 사람 같은데요? 예? 뭐 항상 똑같은 모습인데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장 사장님은 왜 지를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아닙니다. 아, 이봐, 안 그래. 네. 자네 말이야, 운행 잘하고 그 버스 엔진오일 가는 거 잊지 마. 아니 뭐 하루 이틀 운전 뜨잡아요? 말버스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니 빠진 독이 따로 없네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으니까 가계부꼴이 말이 아니에요. 야생화 농원 준비할 동안은 어쩔 수 없잖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요즘 돈 좀 만지는데 우린 반대로 공사비만 나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이 사람아, 농사 짓는 사람들도 돈 들어오면 조합비 깎고 비료 대주고 나오면 남는 것도 없어. 결국 빚 갚기 위해서 농사 짓는 꼴이라니까. 남 말하지 말아요.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빗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응? 아, 그러니까 채취한 종자는 종이주머니에 넣어서 밀폐한 뒤에 5에서 13도씨 전후로 유지하면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바깥 온도에 가까운 어두운 곳에서 보관을 한다니 말이지. 아이고, 이장 아주머니. 어머나, 수은이 있었구나. 아유, 순장누나 어서 오세요. 저 어머니, 저 상미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올 배추 농사 잘 됐네. 아이고, 네. 괜찮지네. 상미 엄마 돈 좀 만지겠네. 아유, 그거야 뭐 팔아봐야지 알죠. 배추 농사가 아주 잘 돼갖고 쌈 싸드시라고 몇 포기 뽑아왔어요. 좋죠? 이건 너무 고마워서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된장 푹 발라서 쌈 좀 싸먹고 싶었습니다. 예, 그냥 속이 꽉 찼어요. 만져보세요. 어머, 어머. 아니, 동생이 어떻게 벌써 왔지? 응? 예? 형님, 오늘 우리가 본 거 있죠? 그거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입 밖에 소문내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만일 소문이 나면은 철호가 온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긴 하지. 알았어, 내가 입단속 단단히 하고 있을게. 아무리 과부라도 마요, 여자 혼자 대낮에 모텔 왔다 갔다 하는 거 소문 나면요 안 좋잖아요. 예, 형님 좀 수고하세요. 예. 아니, 뭐가 어째? 철호 엄마가 어째? 아이고 누님, 아니 남이 통화를 엿들으면 어떡해요. 저기 장사님, 아, 저도 일부러 엿들려고 한 건 아닌데요. 아, 어떻게 밖에서 그만 듣고 말았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 참로. 어머나, 세상에. 아니, 누님, 그,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행실 나쁜 과부가 동네 망신 다 시키는 거 몰라? 아니, 그건 어디까지나 사생활이잖아요.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천한 말이 맞구만. 철옹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겨. 얌전한 저기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대낮에 여관에서 나와? 아이, 모텔이라잖니요. 여관은 무슨 여관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저기요. 그런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저한테까지 비밀로 했을까요? 예? 아니, 그 뭐 신중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나 보죠. 아, 그게 신중한 거예요? 철부지도 아니고 남사스럽게 그게 무슨 행실?